사회적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매개체는 개미라는 거죠. 매개를 강아지를 매개로 해서 사람의 심리를 활동시키는 이상의 개발연소라고 훈련소 소장으로 맡고 있고 SAS 서울종합기에서 실험학교에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반려동물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이 발달해서 뭐 그런 얘기 그 다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계적인 것보다는 알지 못한 마음. 딱 들어갔더니 막 달리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관심.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딱 앉았어요. 진짜 1분 뒤에 딱 앉았어요. 그럼 인사해야죠. 고마워. 안녕한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회. 적혔어요. 적혔어요? 저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의 목표는 강아지, 개.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는 이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죠.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뭘 합니까? 많은 듣고, 대화를 하고, 개인적인 하고, 힘든 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듣고, 이 사람은 뭘 먹으라고 하나